저기 프로젝터 지금 웅 하는 소리 들리시죠? 제가 교실에 시계 소리를 들었어요. 이걸 나눠주고서. 아니, 10%도 안 되던 시청률이. 근데 애들이 이거 15개 그림 있는 거를 그걸 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실에 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좀 이상하다, 이거. 얘네들 좀 괴물스럽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숙제를 내본 거예요. 자, 니네들 교과서 분양해 줄게. 보통 영어는 세과니까, 세과를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이제 한 쪽씩, 두 쪽씩 분양을 해 줬어요. 너는 각반에 1번은 맨첫 쪽. 각반의 2번은 두 번째 쪽, 각반의 3번은 세 번째 쪽. 그래서 이런 만들어 와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해보세요. 대박이 났다. 근데 그림을,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런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러면 요렇게 해봐, 너. 넌 퍼즐 해봐. 이러고 나서 제가 시쳇 말로 떴어요. 저는 한게 없어요. 뭐, 그다음부터 뭐 KBS 나와, 뭐, 한겨레 신문 나와, 조선일보 나와, 그냥 막 스타가 돼버리고 제가 부산까지 강의하러 갔어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뭐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 나는 위대한 송영호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 순간 어느 날 부처님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공자님은 더 심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참여야말로 최고의 학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Involve me. 좀 나를 좀 끼워줘. 이게 공자님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모아서 모아서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박사가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83년에 이미, 저보다 몇년 전에 벌써 이걸. 제가 몇년 전에 태어났으면 애들에게 이런 지능이 있다고 나도 말할 수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이 자랑하는 교수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 지능, 수리 지능, 논리 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만 지능이라고 봐왔다. 그러나 음악 지능 있는 애들, 축제만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 학교 나오는 놈들, 축구 때문에 나오는 놈들, 이런 애들 있더라. 우리 반에 한 놈은 축구 시합하는데 아파서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날 오후에 수업 있다고 축구하고 또 그냥 집에 갔어. 근데 그때 우리가 너는 축구만 좋아하냐, 이놈아? 너는 춤만 좋아하냐?